한국대학교 2021학년도 대학 입학 전형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충북대학교는 수시 모집에서 총 67.9%를, 정시 모집에서는 32.1%를 선발할 예정입니다. 전형별로 살펴보면 수시 모집에서 39%를 학생부 교과 전형으로, 28.7%는 학생부 종합 전형으로 학생을 모집합니다. 세부 전형별 모집 인원을 좀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충북대학교의 수시 모집은 학생부 종합 전형과 학생부 교과 전형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먼저 학생부 종합 전형에서는 정원 내로 학생부 종합 1에서 520명을, 학생부 종합 2에서 201명을 선발합니다. 정원 외로는 특성화고 출신자 전형과 농어촌 학생 전형이 있습니다. 다음으로 학생부 교과 전형에서는 정원 내로 학생부 교과 전형에서 763명을, 지역인재 전형에서 263명을, 국가보훈 대상자 전형에서 35명을 나누어 선발합니다. 학생부 교과 정원 외로는 사회적 배려 대상자 전형과 특수교육 대상자 전형이 있습니다. 2021학년도 입학 정원 조정 계획에 따라 변경될 수 있기 때문에 지원 전 반드시 모집 요강을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전형 방법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학생부 종합 1 전형입니다. 학생부 종합 1 전형은 단계별 전형으로 학생을 선발하고 있습니다. 1단계에서 서류평가 100%로 3배수를 선발한 후 2단계에서는 1단계에서 선출된 점수와 면접 점수를 합산하여 최종 합격자를 선발합니다. 이 전형의 특징은 세 가지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1단계 서류평가 시 자기소개서를 제출하지 않습니다. 지원자들이 온라인으로 제출한 학교 생활 기록부만을 가지고 서류평가가 진행됩니다. 두 번째,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1단계 합격자의 경우 반드시 면접에 응시해야 합니다. 다음은 학생부 종합 2 전형 방법입니다. 학생부 종합 2 전형은 일괄 합산 방법으로 학생을 선발합니다. 즉, 면접 없이 서류평가 100%로 학생을 선발합니다. 이 전형의 가장 큰 특징은 면접이 없는 대신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을 적용하고 자기소개서를 제출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때 자기소개서는 원서 접수 기간이 아닌 수능 시험 이후에 제출하면 됩니다. 지난해 학생부 종합 2 전형의 최초 지원율은 16.2:1을 기록했으며, 자기소개서를 입력하고 수능 최저학력 기준을 충족한 실질 경쟁률은 8.5:1로 나타났습니다. 충북대학교 학생부 종합전형 서류평가의 평가 영역은 전문성, 인성, 적극성입니다. 반영 점수 80점 중 전문성 46점, 인성 20점, 적극성 14점으로 전문성에 대한 비중이 크다고 볼 수 있습니다. 면접평가는 앞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학생부 종합 1 전형에서 1단계 서류평가를 통과한 지원자를 대상으로 합니다. 평가 영역은 전문성, 인성, 적극성으로 서류평가와 동일하고, 면접은 지원자 한 명에 대해 3명의 면접위원이 평가를 하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서류 기반 면접으로 면접 문항은 학교 생활 기록부를 바탕으로 하며 블라인드 면접으로 진행되기 때문에 면접 시 교복 착용은 불가합니다. 또한 면접 시 본인의 성명, 출신 고교명, 친인척 및 부모의 실명을 포함한 사회 경제적 지위와 관련된 내용을 언급할 수 없습니다. 다음으로 학생부 교과 전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학생부 교과 전형은 학생부 교과 성적 100%로 학생을 선발합니다. 지난해 학생부 교과 전형의 경쟁률은 8.9:1이었으나 수능 최저학력 기준을 적용했을 때의 실질 경쟁률은 4.8:1로 나타났습니다. 충북대학교는 학생부 교과 전형과 함께 지역 인재 전형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원 자격은 충청권, 즉 충북, 대전,
충남 세종 소재의 고교에서 전 교육과정을 이수한 학생이며 전형 방법은 학생부 교과 전형과 동일합니다. 지난해 지원율은 최초 9.1대 1이었으며 수능 최저학력 기준을 통과한 지원자를 대상으로 한 실질 경쟁률은 4.3대 1이었습니다. 그리고 학생부 교과 전형에서는 사범대학 지원자들을 대상으로 인적성 면접을 실시합니다. 1단계에서 학생부 교과 성적으로 4배수를 선발한 뒤 2단계에서 1단계 점수와 인적성 면접 점수를 합산하고 수능 최저학력 기준을 적용하여 최종 합격자를 선발합니다. 충북대학교에서는 고른 기회 입학 전형이라는 특성화고 출신자 전형, 농어촌 학생 전형, 국가보훈 대상자 전형, 사회적 배려 대상자 전형, 특수교육 대상자 전형을 운영합니다. 이 전형들은 지원 자격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지원 자격에 대해 모집 요강을 꼼꼼히 살핀 후 지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각 전형별 특징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농어촌 학생 전형과 특성화고 출신자 전형은 학생부 종합 전형으로 학생을 선발합니다. 서류평가 100%로 학생을 선발하며 수능 최저학력 기준은 적용하지 않습니다. 다만 농어촌 학생 전형에서 사범대학 지원자에 한해 2단계에서 인적성 면접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사회적 배려 대상자 전형과 특수교육 대상자 전형은 학생부 교과 전형으로 선발합니다. 학생부 교과 성적 100%로 학생을 선발하며 수능 최저학력 기준은 적용하지 않습니다. 특수교육 대상자 전형에서 사범대학 지원자는 동일하게 2단계에서 인적성 면접에 응시하셔야 합니다. 다음은 학생부 교과 전형 성적 반영 방법입니다. 충북대학교는 1, 2, 3학년 교과 성적을 100% 반영합니다. 3학년 1학기까지의 성적을 반영하며 석차 등급과 이수 단위를 활용하여 성적을 산출합니다. 석차 등급이나 평어, 석차가 표시되지 않은 교과목은 우리 대학에서 정한 방법에 의하여 성적을 산출하고 있으니 반드시 모집 요강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반영 교과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1학년 교과는 국어, 영어, 수학, 사회, 과학 전 과목을, 2, 3학년 교과는 인문계와 예체능계는 국어, 영어, 수학, 사회 과목을, 자연계는 국어, 영어, 수학, 과학 과목을 반영합니다. 또한 공통계에 해당하는 자율전공학부의 경우에는 국어, 영어, 수학, 사회, 과학 전 과목을 반영합니다. 석차 등급 간 점수는 1등급부터 5등급까지는 등급 간 점수차가 0.5점씩 낮아지며 6등급 이하부터는 등급 간 점수가 다소 크게 벌어지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수능 최저학력 기준을 자세히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우리 대학 지원자는 수능 시험에서 국어, 수학, 영어, 탐구 두 과목과 한국사에 응시하셔야 합니다. 수학과, 정보통계학과, 수학교육과, 수의예과, 의예과에서는 수학가형만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인문계열과 공통계열은 사탐, 과탐, 직탐을 모두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자연계열의 경우에는 모집 단위별로 차이가 있습니다. 즉, 자연계열은 과학탐구 응시를 기본으로 하고 있으나 생활과학대학 자연계열의 경우 과탐, 사탐, 직탐을, 간호학과의 경우 과탐, 사탐을 응시한 모두가 지원 가능합니다. 이는 자연계열의 생활과학대학과 간호학과는 인문계열의 학생도 교차 지원이 가능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마지막으로 한국사는 반드시 응시하여야 하지만 최저학력 기준 등급 합에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또한 수능 최저학력 기준은 국어, 수학, 영어, 탐구 영역 중 상위 3개 영역 등급 합을 충족해야 합니다. 수시 모집에서 수능 최저학력 기준을 적용하는 전형은 학생부 종합 2 전형, 학생부 교과 전형,
지역 인재 전형입니다. 먼저 학생부 종합 2 전형의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을 살펴보면 대체로 3개 영역의 합이 13등급이고 학생부 교과 전형과 지역 인재 전형은 1등급 높은 12등급입니다. 수능 최저 학력 기준 충족 시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자연계 모집 단위의 경우 반드시 수학 영역이 필수로 반영됩니다. 다만 농업생명환경대학, 생활과학대학, 수의과대학, 간호학과는 수학이 필수로 반영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자연계 지원자 중 수학 나형에 응시한 지원자는 2등급 상향한 10등급을 충족해야 합니다. 탐구 영역의 경우에는 두 개 과목 평균 등급을 반영하게 됩니다. 충북대학교에서는 입학 웰컴 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입학 전형과 관련하여 궁금하신 점은 입학 웰컴 센터로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함께 여는 역동적 미래. 충북대학교에서 여러분을 기다리겠습니다.